자, 나무가 네모나게 생겼어요. 보통 또 젓가락이 뾰족한 애들도 있거든요. 또 그거는 또그 나름대로 느낌도 괜찮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모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선으로 쓰면 붉은 네모 끝이 나오고요. 모서리로, 이 끝에 모서리로 하면은 또 이렇게 가늘게도 나옵니다. 쓰다가 나도 모르게 네모나게 되면 그냥 각지는 대로 쓰시편 쪽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또 모서리로 쓰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일단 모서리로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늘게도 나오고요. 자, 얘네들은 한획 쓰면 또한획 긋고 연습하실 때 축축 이렇게 날려보기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시범 그냥 바로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제 영상 찍으니까 한번더 설명드리면 일자로도 그어보고 대각선도 그어보고 그런 느낌 와요. 아, 처음만 진하고 나머지는 다 연하구나. 얘네들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가 흡수를 머금고 있는 게 아니고 딱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칠한 갈피. 그래서 오늘 샘플 예시의 그림도 선인장으로 준비를 했어요. 건조하고 딱딱하고 뾰족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대고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자, 단점이 끝이 조금이다 보니까 먹을 그렇게 많이 못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굵게 쓸 때마다 찍기. 한번 굵게 쓸 때마다 찍기. 자, 최대한 자간 간격을 좁히기. 바짝 붙여쓰기. 그리고 첫 글자, 첫 초성 크게 쓰고, 중간 모음, 중간 크기, 마지막 모음, 자음은 아주 작게. 그럼 여기 틈새 비죠? 이렇게. 하다가 나좀 굵게 하고 싶다. 그럼 지금 빨리. 나중에 하면 자국이 남아요. 아, 굵게 하고 싶다. 그럼 지금 빨리. 자, 종이가 똑같기 때문에 덧칠을 해도 웬만하면 구멍은 잘안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방 모르고 찍었어요. 엄마 굵게 할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 말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글씨 내려올 때는 여기 틈새 사이. 자, 그냥 동그랗게 써도 되는데 혹시나 굵어서 번지면 동그랗게 색칠해도 됩니다. 자, 연해졌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자, 찍고 진한 거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가늘게 나와요. 진한 거 묻혀서 바로 쓰면 굵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글씨 쓸 때도 여기서 끝나면 밑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라인과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최대한 글씨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 빈 공간 남아 있으니까 쌍둥이처럼 오는 두 개는 위치 다르게, 크기도 다르게. 이 틈새 맞춰서 저는 가늘겠지만 그냥 내가 굵게 하고 싶으면 그냥 굵게 쓰셔도 됩니다. 단점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그래서 최대한 글씨 쓸때내 주변에 바짝 붙여놓고 쓰시면 돼요. 최대한 맞춰서 길게도 빼보고. 공간이 좁으니까 굵게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럴 때꼭이 글자 따라 쓰지 않고 뾰족하게 쓰셔도 됩니다. 이 정도 글밖.